안녕하세요. 소토입니다. 여러분, 렌더링 관심 많으신가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별로 렌더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제가 제 모델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티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요. 실력의 한계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분들처럼 되고 싶다는 이상은 높았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만족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만든 모델링도 나름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렌더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할 게 너무 많다. 리토폴로지, UV, 텍스처, 배워야 할 용어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지브러시 렌더에서 만족을 했었습니다. 뭐 이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좋은 방법을 찾게 돼서 한번 소개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렌더된 사진이나 이때까지 제가 만든 영상들의 그 렌더가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렌더의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총 9단계로 구분을 지어 봤는데요. 복잡하신가요?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1번, 9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지브러시, 블렌더, 그리고 고우비가 필요합니다. 고우비는 블렌더 애드온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블렌더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나 애드온에 관한 건 특별히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러시에서 세팅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All High 버튼을 눌러서 서브디바이드를 가장 윗단계까지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할 일은 파츠별로 서브툴들을 합쳐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제 제품이 나왔을 때를 상상하면서 재질별로 합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5개의 파츠로 구분을 지어봤는데요.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5개지만 보통은 하나 아니면 2개가 대부분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모델링을 선택을 했고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보시면 저는 눈알은 조금 반짝거렸으면 좋겠고요. 스킨은 살짝 비쳤으면 좋겠고요. 몸통은 그냥 플라스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받침대는 투명으로 할 거고요. 저 볼트들은 메탈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개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 하셔야 될 일은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마스터라는 탭을 가줍니다. 그리고 폴리페인트를 그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저 유스앤키 폴리페인트라는 탭을 반드시 켜주시고요. 프리 프로세스를 눌러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퍼센트 양을 조절한 후에 데시메이션 버튼을 누르셔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보시면 면이 확실히 확 줄었죠? 엄청 가까이에서 보면 조금 쭈글할 수 있지만 어차피 블렌더 안에서 다시 스무스하게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런 디테일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브러시에서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블렌더 안에서 고비 애드온의 임폴트 버튼을 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지브러시로 넘어오셔서 이제 블렌더로 모델링들을 보내줄 차례입니다. 고지 버튼을 누르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서브툴 하나만 보내게 됩니다. 올은 말 그대로 다 보내는 거고요. 비지브는 눈이 켜져 있는 서브툴들만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눈과 몸통만 가겠죠? 눈을 다 켜시고 비지브를 하시든 올을 누르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블렌더로 파일을 보내주고요. 블렌더에서 모델링을 적절히 위치시켜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에서 인터페이스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영상도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뷰포트 쉐이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오시면 이미 색칠이 다 칠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정말 재질적인 특징만 넣어주고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화면을 하나 분할해 준 다음에 쉐이더 에디트를 열어줍니다. 저희는 특별히 다른 노드는 쓰지 않고 이 두 개의 노드만 쓸 겁니다. 다른 복잡한 노드들을 추가하면 물론 퀄리티는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가장 심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노드들은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저 빨간색 노드는 지브러시의 폴리페인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드입니다. 인풋 탭으로 들어가면 있고요.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떨어뜨려 놓으면 색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혹시나 검은색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탭을 눌러서 컬러를 넣으시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스페큘러를 쫙 올려주시고요. 러프니스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눈에 배경이 비치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느낌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데시메이션을 하면서 면수를 너무 낮춰놨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클릭을 한 다음에 스무드 쉐이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눈은 해결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스킨입니다. 스킨도 크게 건드릴 게 없지만 서브서페이스만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강한 빛에 피부를 비춰보면 살짝 투명해지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걸 조절해주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결과값이 정말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값을 설정해주겠습니다. 저는 대략 한 0.001 정도로만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몸통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손 안 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딱히 손을 안 대셔도 이미 거의 완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스페큘러를 조정해서 반짝거림만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명하게 해야 하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흰색 투명으로 할 거기 때문에 컬러 어트리뷰트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명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트랜스미션 탭을 쭉 올려줍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변한 걸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클리어한 투명을 만들기 위해서 반짝거림과 거칠기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나아진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게 절대값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탈 부분도 흰색 메탈로 할 거기 때문에 컬러 어트리뷰트 노드를 없애주시고요. 이 친구도 베이스처럼 한 노드만 만지면 되겠습니다. 바로 메탈릭 탭인데요. 메탈릭 탭을 1까지 쭉 올려주시고요. 스페큘러와 러프니스를 조정해주세요. 이것도 제가 한 게 절대값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퀄리티 좋게 그리고 여러 노드를 사용해서 복잡하게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이 한두 개의 노드만 사용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요. 자, 블렌더는 두 가지의 렌더 엔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사이클이라는 렌더 엔진을 쓸 거고요. 디바이스는 GPU로 바꿔주세요. 참고로 저는 3.5 버전의 블렌더를 쓰고 있습니다. 노이즈 게이트를 0.001로 설정해 주시고요. 맥스 샘플을 1024로 해주세요. 그리고 뷰폴트에 디노이즈 탭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렌더 탭의 디노이즈는 옵틱스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옵틱스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가지신 분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퍼포먼스 탭에 가셔서 렌더 타일 사이즈를 400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렌더 프로퍼티의 설정도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월드 세팅입니다. 아까처럼 탭을 나누시고요. 쉐이더 에디터 탭에 있는 월드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드가 하나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아, 그리고 이걸 하시기 전에 반드시 노드 앵귤러라는 애드온을 켜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이제 HDRI 맵을 열어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하시고자 하는 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방 안의 모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값을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매뉴얼로 112 라이트를 넣어 주시는 겁니다. HDRI에서 부족한 라이트를 채워주실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배경을 어둡게 하고 라이트로 느낌을 내는 렌더 방법도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인트로 영상으로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배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스튜디오 환경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플레인을 하나 불러와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쓰는 배경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훨씬 깔끔한 배경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배경지도 따로 설정값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광택이 나도록 하실 수도 있고요. 사용감이 좀 있는 느낌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지금처럼 색깔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HDRI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창 쪽에서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 그리고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부분 빼고는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는 라이트를 따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 빛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겁니다. 로테이션에서 Z방향을 눌러주시면 맵 방향에 따라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변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빛의 방향에 따라 취향껏 맞춰주세요. 저는 이 정도 설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세팅입니다. Shift-A를 눌러서 카메라를 넣어주시고요. 저는 대부분 퍼스펙티브를 109 정도로 넣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투 뷰 버튼을 활성화시키셔서 상세 설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하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뷰포트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셔서요. 저걸 1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것 외에는 검은색으로 표시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피사체를 잡아내시는데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이 남아 있는데요. 우선 Empty에서 아무 모양이나 하나 불러와 주시고요. 저희는 카메라 세팅 안에 있는 Depth and Field를 만져줄 겁니다. Depth and Field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설정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접사 느낌을 내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Depth and Field 버튼을 활성화 하시고요. 포커스 오브젝트를 아까 저희가 추가한 Empty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Step이라고 써져 있는 저 부분을 통해서 그 효과의 양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추가한 저 오브젝트의 쓰임새는 저 오브젝트가 있는 곳에 포커스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주고자 하는 위치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흐려지고요. 가까워지면 다시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그래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어디를 강조하고 싶은지 잘 생각하셔서 위치 값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 설정을 넣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 컴포스팅이라는 탭으로 가셔서요. 렌즈 디스토션이라는 노드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효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값을 높이 잡겠습니다. 자, 이런 효과입니다. 지금은 값을 많이 줘서 효과가 너무 과하지만 적당히 쓰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이제 끝나셨습니다. 블렌더를 아예 처음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응용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치팹으로 들어가셔서요. 적당한 모델링 하나를 다운받겠습니다. 저는 이 책상이 괜찮을 것 같아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건 꼭 책상뿐만 아니라 장식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그 어떤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운받은 책상을 임포트 해주시고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위치도 잘 조정해 주겠습니다. HDR의 맵이 이미 방의 느낌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셔도 꽤 그럴싸하죠. 제 영상에서 항상 나오던 그 방은 제가 제 방의 모습을 살짝 본떠서 만든 방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모델링을 해서 저 오브젝트들을 모두 만들었지만 다운받아서 쓰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공짜로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무대를 꼭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꽤 스트레스 받는 작업이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이 탭은 그냥 해상도 설정이고요. 저기서 해상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설정을 해주시고 어떤 확장자로 뽑으실지 선택해주세요. 자, 그리고 F12번을 눌러서 렌더를 해줍니다. 자, 오늘 영상은 평소와는 다르게 모델링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렌더링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저에게 메일과 카톡 보내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에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나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점이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카톡이나 혹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